또 들어가. 누구야 또? 누구야? 들어가서 신발 벗고. 뭐요? 다시. 또 다른 이모씨. 다시 들어가서. 이모인가? 가자. 엄마 어디 있는지 찾아봐. 어떻게 되는 거야? 아우 더러워.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저기 방에 있어. 방에서 뭐해 엄마? 방에서 자고 있을걸? 애들이 맨날 엄마 자는 것만 보겠네. 아 언니. 또 자? 친 언니. 누워 여기. 같이 자 쟤. 같이 자. 야 대단한데. 초희는 진짜 친구처럼 같이 붙어 있었고 효인의 집에는 주 5일 정도? 아, 둘 다 이쁘다. 약간 우렁각시처럼 들어와서 청소한 적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모 있고 언니 있고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그렇지.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주호가 갖고 지고 놀았어? 저걸 블럭을 놀고 애들을 치우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집어넣거든. 대신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저 원인이 뭔지 너무 궁금하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애기 땄니? 땄죠, 애들. 땄나, 아직 땄니? 아하, 또 눕고. 이야, 대단한데? 근데 역대급이다. 이야, 진짜. 오늘 언니, 역대급이란 단어 많이 씁니다. 내가 할게, 이따가. 뭔지 알려고. 응? 아니,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잤어, 계속. 하루 종일 자냐? 어허. 야,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아니, 나 혼자 하니까 벅차지, 나. 그래도 낮에 조금씩 하면은 안 밀리잖아. 아니 한번 자면은 아기 잠이 안 깬다니까. 아이고 파워 당당인데? 지환이는? 또 술 먹으러 갔겠지. 남편한테 쌓인 게 많네. 정력 좀 많이 바쁜가 봐. 아니 바쁘든 말든 맨날 모임 가니까 더 늦게 오잖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그것도 일인데. 아는데 잔소리 하잖아. 그래도 해야 되잖아. 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지연이가 뭐라 해도 그냥 좀 치우는 시늉이라도. 언니 직장 상사라고 아예 지연이 편 든다. 그치. 그런 언니 직장 상사기도 하지.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바쁠 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나 연봉 협상 있다고. 연봉 협상에 하면서. 아,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들어와서 갈아입고 조금만 하고 그리고 또 낮잠 자고 너무 누워있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거 아직도 먹어. 그거 아직도 먹어. 뭐야? 먹지. 뭐 먹지? 아니 근데 거의 2년 반 먹었으니까. 이제 뭐 나온다 그지? 뭔데? 왜? 저는 지금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앓고 있고요. 불안장애까지? 약을 복용한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약을 먹고 있구나. 호이가 원래는 이제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보면은 엄청 열정적이고 진짜 부지런하고 했었는데 점점 약간 갈 곳 잃은 눈동자로 생활하고 있는 거를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변했다. 아니면 뭐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됐어? 왜 저렇게 무기력해졌을까? 아이 낳고 이제 찾아왔는데 그게 충분히 치료가 안 됐나 봐. 그런가? 아이 때문에 그런가? 뭔가 외롭다고 느끼나 보다. 그냥. 들어보자. 우울증 원인이 있겠죠. 그럼 그때부터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거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뭐 의심이 가. 의심이 그냥 우울할 상황이 아닌 사람들도 사는 우울증이 오는데 나는 그런 힘든 일까지 있었으니까. 왜?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뭔 일인데? 솔직히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니까. 뭔가 금기어잖아, 엄마라는 단어가. 엄마? 뭐야? 솔직히 나도 그 기억은 잊고 싶어. 그러고 보니 엄마가 안 보이신다. 그게 이모랑 언니는 있는데 엄마가 아직 안 나오셨어. 또 그때 추운 겨울이었어요. 제가 첫째 주아를 낳고 조리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조리하고 있을 때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신 걸 왜? 알게 돼서. 어머니가 왜 갑자기? 한 시간 반 정도 거리를 달려가가지고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와, 미쳤다 진짜. 이거는 어떡해. 와. 저희 엄마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제 엄마가 엄마가 우울증이 있으셨구나. 그런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해서 그런 선택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너 설마 임신하고 그런 거 아니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랬구나. 그리고 고통스러운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계속 잠으로 피했던 거구나. 현실 높이죠. 와, 이거 어떻게 감당해? 솔직히 엄마랑 동생이랑 셋이서 좋은 추억은 많긴 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얘가 또 엄마랑 똑같은 그런 길을 걸을까 봐 무서운 것도 사실 있고 걱정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좀 얘를 보살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거 다 이런 거 다 장난감 집어넣고 다 해야지 말이야. 아이고 설거지를 그때그때 해야지 세상에.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되니까 자꾸 이렇게 와서 체크를 하는구나. 이게 이유가 있었구나. 이거 봐, 이럴 수가 없잖아. 이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다 맞춰지네. 왜 그러지?